깊이 수천 미터 어두운 심해. 맨몸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는 상어까지 씹어먹는다는 바퀴벌레부터 발이 12개나 달렸다는 괴생명체까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소름끼치는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오늘은 이 심해 속 충격 생물들을 오직 세 마리만 소개해 줄 테니 딱 집중! 첫 번째 주인공은 바다 바퀴벌레라고 알려진 생명체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 되시겠다. 평균 크기 50cm, 최대 크기 76cm.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 녀석은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도 소름이지만 단체로 우글우글 몰려있는 모습, 그 중에서도 단체로 먹잇감을 뜯어먹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지경이다. 이런 놈이 바닷속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없던 심해 공포증까지 생겨버릴 것 같은데, 바티노무스 같은 경우 평소에는 얌전하게 다른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으면서 살지만 엄청 굶주리기 시작하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신! 심지어 바닷속 포식자인 상어를 공격할 정도로 난폭하게 변한다고 한다. 바퀴벌레가 상어를 공격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그만큼 압축된 파워도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이 녀석은 이 무시무시하게 큰 눈도 특징인데, 이 큰 눈은 어두운 심해 속에서 앞을 더 잘 보기 위해 이렇게 진화한 거라고 한다. 크기가 70cm에다가 눈알까지 똘망똘망한 바퀴벌레라니, 이 정도면 당장 SF영화의 최종 빌런으로 등장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기괴한 생김새 때문에 바다 바퀴벌레라는 별명을 얻은 바티노무스지만 이 녀석 알고 보면 바퀴벌레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 생물학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곤충이 아니라 개나 새우 같은 갑각류에 가깝다는 건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해외에서는 이놈을 진짜 개나 새우처럼 요리! 맛있게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는 곤충이 아니라고 해도 이 꿈틀거리는 다리의 비주얼을 보면 그저 F킬라를 맞고 뻐둥거리는 한 마리의 바퀴벌레 같아서 나는 혐오스럽기 그지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세상엔 바티노무스의 특이한 생김새에 환장하는 바티노무스 매니아들까지 있다고 한다. 이들은 녀석을 데려다가 수족관에 넣어놓고 애완동물처럼 키우기도 한다는데, 이걸 보면 역시 세상은 넓고 취향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일명 고르고노세팔레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천발이 불가사리 되시겠다. 촉수를 수십 개나 가지고 있어서 이름이 삼천발이라는 이 녀석. 수많은 촉수를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방사능에 감염된 돌연변이거나 외계에서 온 생물이라고 해도 믿길 정도다. 심지어 이 녀석의 기괴한 비주얼은 자세하게 따져보면 훨씬 더 충격적인데, 일단 삼천발이 불가사리의 몸통을 잘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 동그라미의 용도는 첫 번째, 입, 그리고 두 번째, 항문. 그러니까 녀석은 입으로 먹고 또 입으로 싸는 아주 복합적인 능력을 가진 어마무시한 생명체라는 거다. 또한 삼천발이 불가사리는 조개나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인데,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마다 수많은 촉수를 하나하나 움직이기 때문에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에일리언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삼천발이 불가사리는 불가사리답게 무성생식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인데, 여기서 무성생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건 짝짓기를 안 해도 자기 혼자서 번식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말한다. 이 꾸불꾸불하고 미스터리한 녀석이 혼자 무한정으로 번식까지 가능하다니, 이 정도면 진짜 우주에서 온 게 아닌지 DNA 검사 한번 들어가야 된다. 강력한 생명력이다 번식력까지 갖춘 이 녀석은 심지어 우리나라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낚시꾼들은 이놈을 잘못 낚았다가 방사능에 오염된 돌연변이 물고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때가 많다고. 근데 이 녀석 알고 보면 과거 조선시대 시절 기록에도 똑똑히 적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토종생물이기도 하다는데, 이 기록을 보면 삼천발이 불가사리를 잘 말려서 약재로 쓰면 배 아픔에 좋다 라는 얘기가 적혀 있다고 한다. 아니, 이 흉악한 녀석을 무려 약재로 써먹을 생각을 했다니, 세상 우리 조상님들의 실험정신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심해 생물, 바다 돼지를 소개하겠다. 바다에 사는 개, 물개가 개를 닮아서 굉장히 귀여운 것과는 달리 바다 돼지는 그야말로 극한의 비주얼, 바티노무스, 그리고 3,000발이 불가사리를 뛰어넘는 진정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단 걸 알 수 있다. 녀석은 수심 3,000m에서 5,000m 사이에서 살아가는 생물로 12개나 되는 다리를 활용해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인데, 여기서 살짝 당황스러운 건 이 녀석 바다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주제에 정작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팔다리가 없는 조개조차도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이 수많은 다리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니. 이놈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자연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 돼지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사실 포유류 근처에도 못 가는 해삼의 일종이다. 포유류도 아닌 이놈에게 돼지라는 이름이 붙은 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주얼. 녀석은 심해 깊은 곳에 있다가 지상에 올라오는 순간 지상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빵빵한 모습을 보고 돼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게 바로 학계의 점심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엄청난 먹성. 바다 돼지의 주된 먹이는 심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 같은 유기물인데, 이 유기물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먹방을 해도 배를 채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녀석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식사를 해야만 하는데, 바로 이 필사적인 모습을 보고 돼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썰이 있다고. 그러나 이 바다 돼지의 돼지 같은 먹성은 사실 바다에 꼭 필요한 귀중한 능력이다. 녀석이 먹어치우는 유기물은 바다 입장에선 일종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유기물을 먹는 행위는 곧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기 때문. 그래서 만약 바다 돼지가 사라지면 바다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릴 거라는데, 이걸 보면 역시 이 세상에는 나 같은 돼지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인간이 미처 조사하지 못한 심해 깊은 곳에는 바티노무스, 3,000발이 불가사리, 바다 돼지, 이 녀석들보다 더욱더 신박하고 해괴한 생물들이 들끓는다는 썰이 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기괴한 생명체들을 찾아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나중에 조사가 더 진행되면 이렇게 해괴한 수족관을 보게 될 수도 있겠다.